방송 미션을 약속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마토 씨는 어느 코너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게스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기탐에 나올 때도 그렇고 이렇게 렉탐에 나올 때도 그렇고, 왜냐면 정마토가 나왔다라는 건 신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너무 신나고 너무 든든하고, 오늘 저희가 같이 마토 씨하고 할 프로젝트는 뭐냐면 팬더의 톱마스터 프로를 이용해서 일명 요새는 톱마프라고 많이들 줄여서 말하시더라고요. 톱마프를 이용해서 메탈, 그 중에서도 마토 씨가 하는 젠틀을 그죠. 녹음을 한번 해볼 건데, 이 톱마스터에 대한 가장 큰 이제 선입견이 뭐냐면은 빈티지 톤 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런 팬더 앰프나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완전 하이 게인의 메탈 톤은 잘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단 뭔가 말이야. 뭔가 이름이 주는 느낌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톱마스터에서 기존의 그 사운드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팬더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빈티지 톤들이 어떤지는 이미 또 저희가 이미 다뤄봤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저희가 톱마스터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톱마스터가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좀 더 쿼드에 비해서 많은 것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도 다 된다라고 했을 때 팬더 쪽이 아닌 완전히 하이게인의 그런 헤비메탈이나 젠트까지 가능한 그 톤은 누가 하면 좋냐? 바로 정마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시고 야 저거는 하이게인이 진짜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그죠. 만능 이펙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건, 그 마토 씨는 지금 이제 쿼드도 쓰고 계시고, 그렇죠. 쿼드도 아주 잘 쓰고 계시고, 이제 톱마스터 프로도 이제 쓰고 계신데, 이 두 가지를 어쨌든 두 모델 모두 저희가 네. 알고 있듯이 두 모델 모두 모든 장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장르 할 때, 어떤 녹음할 때 톱마프를 쓰고 어떤 녹음할 때 쿼드를 쓰는지, 뭐 테크닉적인 거 아니면은 그냥 기분적인 거 이런 걸로라도 본인의 좀 사용하는 그런 구분을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톤적인 부분은 다 이제 어차피 하이엔드 페달이다 보니, 그 멀티팩터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어딘가에 중점을 맞출 거냐라는 거에 중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드 코어텍스 같은 경우에 제일 핵심이 이제 캡처, 앰프 캡처가 된 톤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모델러잖아요. 네. 앰프 시뮬 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시뮬이냐 캡처냐. 자기의 톤을 쓰는 거 혹은 뭐 남의 앰프 톤을 캡처해서 쓰는 걸 좀 사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앰프 시뮬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을 해보고 싶다. 에서 이제 제일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토 씨는 본인이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선택했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쓰나요? 어떨 때 어떤 걸 쓰나요? 저는 일단은 플러그인도 되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주로 뭐 뉴럴 DSP라든지 요즘 기타 앰프 시뮬 플러그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라이브 상황이나 혹은 외부에서 연주를 할 상황에 플러그인 톤을 캡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톤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서요. 네네. 그런 경우 때문에 저는 뉴럴 DSP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 네. 뭐 반대로 얘를 써보니까 공간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더 이제 웨탄 사운드를 뭐 선호를 할 때는 아마 얘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들었습니다. 뭐 톤적인 디테일로 봤을 때는 거의 둘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때 은총 씨랑 얘기를 했던 건데, 둘 다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톤이 있다, 둘 다 어떤 이펙터로든지 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맞습니다. 건 없어요. 네. 불가능한 건 없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톤이 여기서 출발하는 게 빠를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 빠를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정마토와 함께하는 톱마프로 젠트 쳐보기. 그럼 바로 오늘 어떤 걸 저희가 녹음을 할지 미리 MR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메트로놈부터 살벌하죠. 그래서 잠깐 들어봤는데 귀 이 헤드폰으로 새어 나오는 그 메트로놈 템포에 저희가 경악을 했죠. 뭐 뚜구두구두구 이러고 형형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토 씨,
네. 베이스는 찍나요? 아니면 누가 쳐주나요? 아니면 마토시 직접 치나요? 이거는 제가 쳤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베이스 소리가 무슨 뭐 호랑이가 울부짖는 것 같아요. 그렁그렁그렁그렁그렁그렁.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마토시가 공연하면 이걸 쳐줄 수 있는 베이시스가 주변에 있나요? 동료 있습니다. 중에? 아, 있어요? 있습니다. 역시 그 친구가 뭐라든가요? 일단은 곡을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하고 보내주면은 일단 욕부터 먹죠. 진짜 이거를... 그분 입장에선 친구 잘못 만났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과연 어떤 연주가 올라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톤마스터로 만든 톤을 한번 들려주시고 간단하게 어떻게 메이킹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곡에 사용할 톤은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총 나오는 건 백킹 톤 하나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톤이 하나 나옵니다. 요 백킹 톤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는 아마 잘 안 보일 텐데요. 지금 시그널 체인이 앞단에 이제 노이즈 게이트가 네.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스크리머 계열의 네. 오버드라이브가 하나 부스팅이 되어 있고, 네, 808 계열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렉티, 그죠. 렉티파이어 시뮬인 것 같습니다. 네. 더블 렉이라는 앰프 시뮬을 사용을 네. 했고, 여기서 이제 패러렐로요. 그 병렬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캐빈의 두 개를 블렌딩을 좀 했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를 이제 57로 하나 두고 하나는 414 컨덴서를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EQ 정도만 해서 메이킹을 했습니다. 톤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오늘 연주하시는 기타는 어떤 모델이죠? 오늘 연주하는 기타는 스커베슨의 랩터 6라는 모델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마토님 시그네처인가요? 시그네처는 아니고 제가 커스텀 오더한 기타죠. 네. 스커베슨, 아리스티데스 이런 기타들 전부 다 정마토 기타입니다. 기타 버즈비에서 그렇죠, 그 두 네. 브랜드는 그냥 정마토가 뛰어놓은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근데 뭐 스커베슨. 마토 씨가 오더 했는데 나왔을까 뭐 정마토 씨 시그네처. 그렇죠, 뭐 정마토 주문.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바로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또. 나는 이 그렁그렁 멋있네요. 그렁그렁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프로그램 세 가지에 제보를 하고 싶어졌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생활의 달인 그리고 지금 없어요. 좀 기인 열전. 그리고 열전, 나는 네. 또 프로그램 더 할 수 있어.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젠트. 그래. 연주자.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극한 직업은 사실 정마토 본인을 인터뷰하는 것보다 그 베이스 치는 친구를 인터뷰하는 게 오히려 더 극한 직업의 취지에. 베이스 치는 분과 드러머. 극한 직업이 취지에 더 맞을 수 있겠다. 친구 잘못 든 죄. 왜 좋습니다. 마토 씨랑 친구를 하셨나? 이게 리프 하나 듣고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 리프 더블링 하시나요? 더블링 합니다. 갑니다. 네, 더블링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걸 더블링을 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마토시 곡이잖아요. 아닙니까? 커버 곡입니다. 네. 아,
그러면... 곡 이름은 네, 인터벌스 사이렌 사운드라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사이렌 사운드. 네. 아, 정말 근데 마토 씨 곡도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죠.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곡을 이런 스타일로 작곡을 할 때 접근 방법 자체가 이 머릿속에서 리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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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애초에 모르겠네. 뭐 설명 머리가 쓰는 거야? 손이 쓰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뭐, 둘 다인 경우가 참 많죠. 뭐 어떤 경우에는 머릿속에 리듬이 하나 떠오른다. 일단 리듬이 위주긴 합니다. 이 장르 자체는 이런 재밌는 리듬에다가 이제 기타로 음을 얹어보는 거죠. 그 리듬에 맞게.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이어서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곡을 쓸 때 제가 썼던 곡 중에서 그냥 게임하거나 아니면 영화 보다가, 기타리스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잠깐 이제 로딩 시간이나 영화 보면서 기타 이렇게 딸랑딸랑거리고 그럴 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오. 게임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장르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뭐 장르 특성상 그렇겠습니다만, 기타에서 기타적으로 기타 리프에 의한 꼬임으로 계속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인우 형이랑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레레랄라도 이거 멜로디 괜찮은데 하면 뭐 피아노도 얹어보고 이렇게 뭐 그러다가 여기서 뭐 들어갈까, 뭐 이거는 뭐 박자 뭐 어쿠스틱 기타를 올려볼까, 이런 식의 접근이면 이거는 계속 정말 리프 위주에 리프에 의한 리프에 우리는 사리릴라라 사리릴라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리듬을 이렇게 입으로 막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해요. 이런 거 어떠냐면 쌍드그다따 쌍드그다 쌍드그다 사리릴라라와 쌍드그다까 알겠습니다. 장르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 좋아요. 그럼 또 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얹으나요? 이번에는 리드톤을 하나 얹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젠트 장르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고 있죠. 톰마스터로 지금 앰프랑 이게 좀 더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류의 하이게인 앰프를 썼고 나머지 시그널은 다 비슷한데요. 네네. 앰프랑 요 캐비넷을 좀 다른 걸 썼습니다. 네. 앰프 같은 경우에는 요 FB100이라는 프리드먼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앞단에는 아까랑 똑같이 808 부스팅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캐비넷 블렌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414 컨덴서랑 57 마이크 해서 뒤에는 EQ랑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좋습니다. 톤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 좋습니다. 톤마스터의 선입견 다 날아가는 소리 녹음해볼게요. 아, 기타 톤이 되게 그 엄청 첨단 소리 날 것 같은, 되게 따뜻하고 또 그렇죠. 배음이 되게 가득한 소리. 나무가 굉장히 울리는 듯한 소리. 맞아요. 네. 나무 소리 잘 납니다. 정말 내추럴한데 정갈합니다. 네네. 네, 레코딩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더니 또 바로 인형 누나를 붙이네요. 아니 이게 뭐야. 아, 좋습니다. 밸런스 잡아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뉴런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다. 막 진짜 좋습니다. 이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제 이걸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뭘로 녹음했어? 이펙터 뭐야?
아 이거 톤마스터 프로라는 건데 어 그래? 어디 건데? 팬더 어 진짜 팬더에서 이런 소리가 누가 쳤는데 정마토 아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톤마스터 프로에서 완벽하게 이런 메탈과 젠트 성향의 톤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뭐 우리끼리 확인을 했으면은 어 뭐 되네요 뭐 이 정도였을 텐데 정마토가 하니까 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회사들이 잘 만들어주면 좋죠. 그렇죠. 어, 뭐 네.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악기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오늘 이게 선입견을 부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좀 빈티지한 거 위주로만 나오는 멀티 이펙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그 선입견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모든 장르가 된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어떤 톤이 있을 때 어떤 톤은 톤 마스터부터 찾아서 만드는 게 빠르고 어떤 톤은 쿼드에서 찾아서 만드는 게 빠를 뿐이지 못 만드는 톤은 없다는 걸 맞아요. 다시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사운드 잘 만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어, 다른 곡입니다. 또 비슷한 장르의 비슷한 사운드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좀 다른... 어, 똑같은 젠트긴 한데요. 네. 좀 완전 다른 스타일의 다른 스타일의 제 곡인데 어. 여태껏 공개된 적 없는 데모입니다. 오! 그렇군요. Yes, come on. 데모의 제목은 뭔가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이디어가 나와서 네. 프로그레시브 틱하기 때문에 프로기 원. 아 그렇군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시작 단계인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보고 각자 또 제목 아이디어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걸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마토 씨의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데모곡 프로기 원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